시작된 15장을 직접 만듭니다. 다양성. 닐리의 고성. 턴이 끝날 때 아다나를 넣습니다.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왓처인 줄. 대결. 단투. 손절. 격분. 연타. 장비. 레포. 내평. 그냥 왓처인데? 단식. 홀로그램. 보약. 운동. 누날키기. 천둥. 허란. 단검분사 천계단 징끈 의심 의심컷 찰나의 의심 다리걸기 근데 저렇게 먹으면 강화된 카드는 절대 못 먹네. 겁무. 화이트 비스트 스태츄. 병불꽃 마렵네. 그레민불. 아드 스톨링에서 아드레날린 한 그냥 있는 대로 다 챙기면 오야 절힘이 제일 세지 않을까? 절힘이 아크란텐 구려도 대행마 전장 물음표 카드 전문성
전문성도 은근히 할 만하네 지금. 킹시 시작. 기적 때문에 못쓸것 같고. 아니 근데 금카 세계가 왜 이렇게 잘 나와? 버그인가? 털보. 차 세트. 말살검. 아까 케미컬 지나갔는데. 에너자이저. 흘려보내기 파괴 반사. 웬만하면 강화된 카드 넣자. 굳이 강화 안 된 거 넣을 필요 있나? 아이언클레드 소멸 같은 것도 챙겨두면 도움될 텐데.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밤. 코스물도 넣고 싶긴 한데 잠 못 자는 거는 페널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잠을 잘 자야 돼. 세상에. 기도 개인기 제기 압도 속도 포션 깨부수고 탈취한다. 힘 포션 연막탄. 데우스 마키나. 뭐야 두 장 됐네. 두 장 넣을 만하지. 전장 대행마 엔트로피 반사신경. 드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체 폭발. 코어 서지 같은 거 안 나오나? 드로우도 더 챙겨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세상에. 알파. 장화 고기, 정혼돈, 평형 총매 육체수염. 별의 별기 다 나오네. 아. 약점 분석. 걷어내기. 근데 강화가 안 돼 있네. 걷어내기가 뭐였더라? 스킨. 갓방. 와우. 와우. 수리검. 아니? 대행마님? 터보님? 벼라님? 벌근의 굴. 무에. 와처카드만 넣으면 이기는 건가? 하락. 타락 쓰고 나면 뒤가 없네. 아이언클레드면 온박으로 뽕 뽑으면 되는데. 귀지비, 광풍, 단투. 와후, 수돌, 배달원, 재재생 포션, 터보. 털보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넘어가자. 나이스. 이거지. 이걸 원했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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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평가, 혼돈. 혼돈 말고 융합 나오면 융합 플러스 같은 거는 쓸만한데.
괜전 미라손이니까 괜전 할 만하지 않나. 아 근데 닐리로 먹으면 강화가 안 돼 있어. 일단 걸러본다. 4평 4평 2개? 드로도 되고 고스트도 준다. 이 무슨 사기 카드. 무감각 안 나오나? 사실 제일 필요한 건 무감각인데. 감각이 전혀 없는 아이언클레드. 좋은 얼마 나지 않나? 강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왕관? 왕관 거의 페널티 없을 것 같은데. 닐리로 카드 넣으니까. 무감. 무감각. 오케이. 땡큐. 왜 이렇게 세? 워처랑 아이언 클레드를 섞으면 셀만하지. 교훈각. 너무 세서 교훈을 못 봐. 4평. 알약 몸풀기. 아. 편향? 아니 편향을 왜 줘? 어따 써? 와 나 실수할 뻔했다. 아이고 무감각님 어서오세요. 필 노 페인. 메아리 필요 없겠지. 메아리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없어도 깨면은 없어도 깨면 넣을 필요가 없지.
교훈님. 교훈, 교훈. 거무불. 뭐 까먹은 거 없지? 왜 뭐 까먹은 거 같지? 영보. 분명 교훈, 이라 교훈 찾을 때마다 자꾸 흠칫거리고 있음. 교훈, 교훈. 그렇군요. 슬더스의 이름 나오는 사람 꽤 많지 않을까?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단검 투척. 어떻게 이름이 정밀. 혈안씨. 교훈강 놓칠 뻔했다. 무감각시. 김 아이언클레드. 우성씨. 제시는 아니어도 우성씨는 있지 않을까? 평형 교살 에너자이저. 요. 네, 문성 씨. 아드레날린. 와 뭐야, 스크롤 생겼다. 네, 모드 없이 스크롤 생겼어. 건별로 두 개. 열쇠 포션 골드 카드. 귀한 광경이다. 검은 별 먹고 불타는 엘리트에서 포션이 나와야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경기로도 되겠네요. 걷어내기 하나 더 할까? 걷어내기 이제 필요 없지. 내 평도 있는데. 내 평 하나, 걷어내기 하나, 전문성 하나면은 이 정도면 됐다. 메아리 쓸까? 메아리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네, 맞자. 광폭화. 무감각 전투 장비. 빡빡빡빡. 1코 6드로 쓰냐. 난슴. 빠생 빠생. FTL 추월 없나? 와서도 아닌데 추월이 고프네. 몸박이다. 바디 슬램. 어? 슬램? 홀로그램 본다. 지옥검 후벼파기. 교훈각 계속 보면서 못다한 카드 강화를 좀 합시다. 아, 분노. 분노 저거는 진짜 어지간히 먹을 카드 없어가지고 억지로 먹었다. 평가 벨트. 혐두미. 혐두미가 1층부터 나오는 건 설계 오류 아닐까? 3턱보다 얘네가 더 빡센데. 로분갑 대행마 일제사격. 힘을 10배 받는 카드가 있다? 그거 완전 사기 카드네. 사혈. 사열보다는 솔직히 터보가 나지. 역시 디펙트 카드. 우수한 성능을 가졌군. 하지만 디펙트의 성능은 딸기 배. 다음은 망고인가요? 운명 가르기. 든든든든든든든. 걷어내기했다가 대행마 나오면 핸드 터지죠. 어, 별 수 있나? 안 나왔네. 화가 어둠의 포옹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과로수는 작집 덕분에 깬 적이 있나요? 행망치인데 작집의 키카드를 강화했다던지 작집 보상 1회 덕분에 49층에서 키카드가 떴다던지. 49층에서 키카드가 떴다 이런 거는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었던 가네요.
작은 집은 솔직히 뭐 솔직히고 나발이고 그냥 딱 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왜 그딴 게 보스 유물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하얀 짐승 석상이 다시 보스 보상 가는 게 더 그럴싸하겠다. 형 뭐 말도 안 되는데 왜 작은 집이 보스 유물이지? 어? 현실 집에다. 근데 이제 카드 다 먹었잖아. 닐리에서 카드 집을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백저구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단도 강화된다고요? 뭐 대액마도 강화되긴 한. 아이 감사합니다. 카드 리얼리티인가? 마스터 리얼리티구나. 탄성 플러스 카파기 선견지명 단도 플러스 단도나 20댐 걷어내기를 왜 전문성으로 가지? 헛것이 보이네. 달팽이 달팽이 조금 안정적으로 잡긴 힘들 것 같은데. 집에 째 깨난 거 겁나 날라다녀. 여름이 그렇지. 어? 완전 갓카드 아닙니까? 괜히 넣었다. 괜히 넣었다. 괜히 넣었어. 쓰잘데기도 없는 거. 그치만 우리 재구성이도 한번 햇볕 쬐야지. 근데 저 단식이랑 비교하면 개사김. 발굴? 발굴... 교훈각을 봐야 될까?
대액마 소멸 아니지 않나? 소멸 맞네. 대액마 압축한 불린체로 가져와요. 저거 뽑을 때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교훈을 얻지 못했다. 제구성은 아니었어도 제구성 키사마. 키사마. 제구성만 아니었어도 감사합니다. 땡큐. 미라손이니까 현실지배 강화죠. 어? 거울. 거울로 드로 좀 드로 좀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드로가 없네. 아니 드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코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드로가 없다. 긋어내기 너의생. 제거할게. 제거할 게 있나? 망토하다는 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노. 분뇨. 나도 예전엔 당신 같아줘. 뭐지? 닐리의 고서 들고 다양성으로 섬 다 부수고 다녔어? 너무 무섭다. 아 이거지. 이게 템포다. 아주 좋다. 교훈도 봐야지. 아 편지 칼로 저거 죽이겠는데. 안돼 내 교훈. 안돼. 아니 백열 강화 병불꽃에다가 손절 넣을만하고. 불조약? 콜. 안 그래도 상태 이상 태워야 되는데. 불조약으로 덱 줄이고 리프로그래밍 재구성 빡빡 돌리면 되겠다. 퍼펙트 실패. 부드럽다. 어, 좋다. 아니, 딜 왜 이렇게 센? 발굴로 손절 한번 더 하는 게 제일 낫겠지. 일집이 깎였어. 뭐 가져오지? 가져올 게 없네. 건무 가져와서 방어도 나올리자. 아니면은 공허 지워도 되는데. 불자? 이게 날지도. 사색 포션. 과연 나왔다. 아 이거 알약 못 먹네. 근데 안 먹어도 되네.
와, 마키나 플러스 코스트 6개 준다. 이게 카드지. 온박도 필요 없네. 바바바바바 1코 40딜 쓰냐? 네. 컷. 풀피. 닐리로 11개 먹고 48개 스킵한. 그러면은 총 59턴 만에 이겼다는 뜻 아닌가? 57층 동안 턴이 59턴이다. 승리. 예. 잠깐만. 비율 좀 보자. 어느 직업 카드가 제일 많았나? 클리어함 74%. 원턴 킬하면 계산이 안 되네. 발굴. 아클 카드 8개. 사일 카드 4개. 디펙트 카드 8개. 와처 카드 10개. 사일 카드가 꼴락 4개밖에 없네. 사일이 다른 캐릭터 쓰기 제일 얼끄럽네. 도움이 안 되네.